경제 영어 아들이. 안녕하세요. 경제 영어 아들입니다. 오늘은 가동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말씀해 주시죠. 네. 뭐 가동률이란 말 그대로 얼마나 가동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인데요. 그러니까 생산 설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.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수출의 근간은 아직도 이제 제조업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제조업에는 당연히 생산 설비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생산 설비가 과연 얼마만큼 가동되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고요. 여기서 이제 생산 능력이라고 캐퍼시티라고 하는 것은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설비가 인력과 조업 시간을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총량 대비해서 얼마만큼 생산해내고 있느냐. 그게 얘긴데 예를 들어서 100을 생산해낼 수 있는데 80만 생산하고 있다면 가동률이 80%라고 하는 거죠. 네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재고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출하하고 판매라고 하는 걸 같이 봐야 돼요. 출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제품을 만들어서 밀어내는 것. 그래서 이걸 셀인이라고 하거든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셀인을 했을 때 셀아웃 판매가 돼야 재고가 안 남는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셀인을 했는데 셀아웃이 안 되면 재고가 쌓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면 당연히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쵸. 왜냐하면 내가 가방 만드는데 지금 뭐 사람들이 가방을 하나씩 다 갖고 있고 가방이 재고가 막 넘쳐나면 내가 계속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네,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산업별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책임지는 수출 산업의 중심인 제조업의 가동률이 얼마냐 재고가 얼마냐는 우리 경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. 그래서 그러네요. 우리가 경제를 볼 때 있어서 재고 순환 지표 라든지 그다음에 가동률 지표 이런 걸 연결지어서 보게 되는데 가동률을 단순하게 보시지 말고 말씀드렸던 재고 지표, 재고 순환 지표 이런 것과 결부돼서 같이 살펴보시면 투자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경제연구원 아들이 오늘은 가동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다음 시간은 가산금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. 경제연구원 아들이 경제용어 나들이 경제용어 나들이